매부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이곳은 물가가 저렴해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취할 곳으로 많이 찾는 곳인데요. 최근 들어서 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 보증보험도 들기 어려워서인데요.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전세 사기, 무자본 갭투기 혹은 무리한 대출로 집을 수백 채씩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의 파장이 월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차인들은 월세만 찾고 최근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더더욱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전혀 없고 보증금 사고가 난 적이 없는 정말 깨끗한 집도 전세로는 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매물은 찾기가 어렵고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허위 매물이 적기로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대표적인 자취촌인 관악구 봉천동의 월세 시장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토스에서 중개본부 맡고 있는 홍지표 이사라고 하고요. 예전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워낙 깡통전세도 많고 동시진행이라든지 악성 이제 임대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고 공포심리 때문에 전세? 그럼 무조건 안 해야지 라는 조금 이런 성향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좀 심해졌다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세요? 작년 한 말 정도부터 좀 많이 심해졌고 지금 올해 조금 넘어오면서 봄 이제 지나면서 확 아예 전세는 기피하는 성향이 생긴 것 같아요. 1년 전과 비교해서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빌라 전세가 2억 5천, 3억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3천, 5천 반 전세로 나오는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최소 10%, 15% 정도씩은 가격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집토스와 함께 현장 매물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진짜 작다. 침대도 끝나는데 아니에요, 지금? 네, 싱글 침대나 이제 슈퍼 싱글 정도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이 정도가 사실은 작다고 하셨지만 큰 사이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넓지 않고요. 광고 감각 카메라라든지 소풍 활용을 했을 때 정말 신축처럼 나오는 사이즈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예요? 이게 보증금 6천에 월세는 40입니다. 6천에 40이요? 네. 관리비가 또 10만 원 정도 붙어서 실제로 내시는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집들이 사실은 전세로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왔던 집인데 이거가 딱 전형적인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에요. 보증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전세로 계약을 안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반전세로 나온 매물입니다. 이런 건 나가긴 나가요, 그러면? 그럼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사실 금방 나가요. 굉장히 피디님이 놀라셨지만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고 분리형 되어 있고 이렇게 채광이 좋은 집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두 칸 밖에 없고 화장실 한번 볼까요? 마치 제가 집을 보러 온 것 같은데 지금 2일대에서 이 정도 컨디션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주로 좀 어떤 층이세요? 지금 여기는 서울에 있고요. 그쵸잖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언덕길이 많이 있는 서림동이나 청룡동, 대학동 같은 데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 편이에요. 여기는 그럼 주로 그 직장인분들. 강남 출퇴근한 직장인.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얼마예요? 500에 지금 50입니다. 550이요? 네. 관리비는 따로? 관리비 포함해서. 관리 포함해서 50이죠? 네, 50이고. 이거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40만 원 초반대 나왔던 집이에요. 40만 원 초반대? 네, 42만 원이나 40만 원 이렇게 나왔던 집인데 그게 언제쯤? 작년? 재작년? 이 정도까지는 거래가 됐다가 이번에 방이 다시 나올 때 조금 가격이 올라가 가격으로 1년 만에 1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내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컨디션 550이면 네. 나갈 것 같으세요? 여기가 다른 방들이 다 살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억지로 강매당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장 가격을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방은 아마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매부리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에 이 가격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다수였습니다. 제가 방을 구하러 다녔던 작년 6, 7월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신림 봉천 지역은 월세가 저렴한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시설, 크기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마저도 빨리빨리 나가는 방들이라고 하니 월세 찾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중개업소도 취재해보니 2년 전만 해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던 반지하가 최근 매물로 나오면서 보증금은 똑같고 월세가 50만원으로 올랐다고도 했습니다. 월세 가격 상승은 비단 봉천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다방에서 지난 3월까지 등록된 서울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전월세 매물을 분석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전세 보증금은 평균 약 7% 낮아진 반면 월세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6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강동구는 월세 가격이 20% 이상씩 늘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비상식적인 사건의 나비 효과가 주거 취약층인 원룸 월세 세입자들에게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인 대안은 없을 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월세 부담이 많을수록 세액 공제가 좀 많아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월세 보조금 제도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근본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죠. 단기 대책은 아니더라도 자꾸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월세 세액공제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를 연봉 8천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는데요. 일단 올해 절반 정도 달성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높아졌습니다. 저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종 목표인 연봉 7천만 원 이하 공제율 20%, 5,500만 원 이하 24%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